挪威是世界上最富有的国家之一。不过，据英国媒体报道，挪威政府最近提出一项新的法律草案，决定对乞讨行为实施零容忍，违反者最高将被判处1年的有期徒刑。 2014年，挪威议会通过法案，允许地方政府出台乞讨禁令，而这一次，政府决定将这一举措推向全国。根据新的法律草案，在挪威全国范围内，所有乞讨者以及为乞讨者提供金钱、食物和居所援助的人都将面临6个月到1年的监禁。挪威司法部长表示，推出新法案的目的是为了打击犯罪。 近年来，不断有大量有组织的乞讨者进入挪威国内，而且明显呈上升趋势。政府希望通过立法，让警察能够有法可依，抓捕这些组织他人进行乞讨活动的不法分子。不过，反对者表示，挪威这种高福利国家出台如此法案，颇有些富国向穷人宣战的意思，而且。 将乞讨者与好心人一醉并罚，让许多真心对乞讨者施以援手的人十分寒心。一些为慈善机构工作的志愿者还表示，新法案不仅不会影响自己的工作，反而让自己更迫切地想去帮助有需要的人。还有人表示，新法案有歧视之嫌，可能会影响挪威的国际形象。目前，新法案仍在讨论中，最终结果将于2月15号揭晓。 挪威的这项乞讨禁令尽管还没有正式获得议会通过，但是已经引发了很大的争议。那么，挪威政府究竟为什么要出台这样的一部法案呢？据国际货币基金组织数据， 2013年， 挪威人均国内生产总值达10万美元，排名世界第二，可以说是世界最富的国家之一。然而，英国《金融时报》援引挪威司法部官员的话说， 近年来，乞讨活动在挪威的许多城市变得越来越多见。在奥斯陆的街头，时常可以看到形形色色的乞讨者。民调显示，1/3的挪威民众认为，这些乞丐的主体都是外国人，而非挪威本国人。另外，根据挪威政府委托诺瓦研究所所做的调查，在人口大约500万的挪威，外国乞丐的数量最多时可达1000名。 政府十分担心外国乞丐的流入可能和有组织的犯罪活动有着千丝万缕的联系，导致了近年来犯罪率的提高。因此，有必要通过立法来清除这种社会隐患。2005年，挪威政府也曾提出过类似的乞讨禁令，但并未获得通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CCTV 뉴스를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요, 노르웨이가 이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挪威是世界上最富有的国家之一。不过，据英国媒体报道，挪威政府最近提出一项新的法律草案，决定对乞讨行为实施零容忍，违反者最高将被判处1年的有期徒刑。 보시면요,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最富有的国家之一. 하나 봐두실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고 하면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그치? 최고. 근데 중국에서 最富有다면 꼽히는 정도 돼요. 그래서 세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부유한 나라에 꼽히는 国家之一.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최고 부자 중에 하나다면 최고는 하나인데. 좀 잘 어울리지 않죠? 요즘 이게 영어식에서인지 어디서든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자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좀 틀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로 꼽을 수 있는,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부유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인데요. 녹화하지만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노르웨이 정부가 최근에 提出了草案 法律草案이죠. 법률 초안을 내는 거죠. 아직 다 통과된 건 아니죠. 이상신다法律草案, 바로 새로운 법률 초안을 제출했는데요. 决定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对乞讨行为, 바로 이런 구걸 행위에 대해서 실시 零容忍이란 말이죠. 零容忍, 零, 제로 容忍. 우리나라에서는 무관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결코 엄벌주의, 엄벌에 처하는 거죠. 严惩, 그렇죠? 그래서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최고 최고
배판주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뭐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의 요체도시 1년간의 유기징역 징역 그쵸? 1년간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024년 노예의회통과法 允许地方政府出台乞讨禁令 而这一次政府决定将这一举措推向全国。根据新的法律草案，在挪威全国范围内，所有乞讨者以及为乞讨者提供金钱、食物和居所援助的人都将面临6到1年的监禁。그래서2024년에 노웨이 노르웨이 의회 국회 의회가 통과法, 법안을 통과시켜서요. 어떤 법안? 允许 허가하는 地方政府, 지방정부에서 추타에 내놓는 거죠. 지타, 구걸행위를 찔링, 구걸금지령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이 허가를 했죠. 그리고 알제이츠, 이번에 정부, 정부가 정 결정했죠. 장제이주의초, 이런 조치를 투이샹 주행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건지신더 파리차완. 새로운 법률 초안에 따르면요, 在 노웨이 전국范围, 노르웨이 전역에 걸쳐서 소요 지타오자, 모든 구걸자, 즉 거림들과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이지 그리고 외 지타오자, 이 구걸자들을 위해서 거림들을 위하여 提供 金钱, 바로 금전적 食物, 먹을 것 그리고 居所, 거처 등의 소유, 거처 등의 援助, 원조,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또将面临 6개월 6개월에서 2년, 1년간의 监禁 감금이죠. 즉, 1년간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마저도 처벌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노웨이 司法部长表示, 推出新法案的目的是为了打击犯罪。近年来不断有大量有组织的乞讨者进入挪威国内，而且明显呈上升趋势。政府希望通过立法让警察能够有法可依。 抓捕这些组织他人进行乞讨活动的不法分子到底죠? 그래서 보시면 노웨이 司法部长表示 노르웨이 사법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推出 내놓은 거죠 신法 새로운 법안을 내놓은 目的 목적은 是为了 뭐하기 합니다 打击는 우리나라말로 타격이냐면요 퇴치하다 단속하는 거에서 打击犯罪 범죄를 퇴치하기 위하여 범죄를 단속하고 이런 악성 범죄들을 퇴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近年来 최근 들어서 不断 끊임없이 있어요. 대량으로 요组织的 조직적인 지타오자 이런 거림들이 진로 구걸자들이 바로 진로 노웨이 국내 노르웨이 국내로 들어와요. 알체 그리고 明显 눈에 띄게 정동그라미 정什么什么 추세하면요 어떠든 추세를 보인다는 거죠. 정상성 추세 뭐예요? 바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즉, 그것이 증가하는 추세를 눈에 띌 만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시황 통과 리파. 그래서 정부가 뭘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랑, 징. 자, 이 표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요, 파, 커, 이란 말이죠. 요, 있어요. 파, 법이 커 할 수 있는 이, 으, 거로 삼을 수 있는, 즉, 의존할 수 있는, 즉,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다.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다라는 거죠. 그쵸? 뭐 할 수 있는? 바로 抓捕, 체포할 수 있는 这些 조직 타인, 타인을 조직해서 타인을 동원하여 组织가 동사로 쓰이면요 꼭 물론 organization에서 이런 명사도 있지만요 동사를 쓰게 되면 남들을 범벅해서 기획해서 꾸려서 뭘 하게 만드는 게 组织예요 그치? 남들을 타인들을 이용하여 진식 지도식 活动 바로 이런 구걸 활동들을 구걸을 하게 만드는 不法分子 바로 범법자들을 체포하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뭐 제가 무슨 위법 행위를 했나요? 구걸을 금지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구걸 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충분히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보고 반대자表示 노웨이这种高福利国家出台如此法颇有些富国向穷人宣战的意思而且将乞讨者与好心人以罪并罚 让许多真心对乞讨者施以援手的人十分寒心了解不过反对者하지만반대자들은 表示 뭐라고 하냐면요 노웨이 노르웨이 같은 这种 高福利 높은 수준의 복지 수준이 높은 国家 국가가 추타에 내놔야 如此 이런 法 이런 법안을 내놓다니 포는 매우죠 포요 什么什么 이런 느낌 아니야
이些 내포요些 후고 야 부자 나라가 보통 시앙쉐이쉐 쉔짱이란 말입니다. 선전포고를 하다. 그래서 이 부자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라는 느낌이 너무 들지 않아? 이런 느낌인데요. 완전 이런 필인데? 이런 필인데? 라고 할 때 포요 샤마샤마 되겠어. 이런 좀 느낌인데요. 그리고 알 제게다가 짱 짱 A 위 B A와 B를 이죠. 그래서 누구와? 바로 지타오는 구걸 거린과 하오신년 호의를 품은 사람들을 이즈 같은 죄로 하나의 죄로 삥 함께 파 처벌한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랑시도 전시 진심으로 뚜이 지타오라 뚜이 세세 시의 왼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뭐에 대하여 도움의 손길을 뼈치다는 펼치다는 말이죠. 그래서 뚜이 샤마샤마 뚜이 지타오라 이런 구걸을 거린들에게 시의 왼쇼 도움의 손길을 펼친 사람들을 하여금 시파한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차가워진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더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一些为慈善机构工作的志愿者还表示，新法不仅不会影响自己的工作，反而让自己更迫切地想去帮助有需要的人。还有人表示，新法有歧视之嫌，可能会影响挪威的国际形象。 目前新法仍在讨论中，最终结果将于2月15号揭晓。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위慈善机构 자선단체, 자선기관을 위하여 공조도 일을 하고 있는 지원자 발렌티아, 즉 자원봉사자들 하이 表示 뭐라고 했냐면요. 신法, 새로운 법안은요. 뿌진, 反而, 뭔 말뿐더러 오히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뿌진 不会影响自己的工作. 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不会影响.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反而 오히려 让自己 자신을 更迫切的 더욱더 간절하게 생각해 去 가서 帮助 도와주고 싶다. 요시야 바로 필요가 한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너무 돕고 싶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여란 비하우스. 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신화 요什么什么之前 우리나라에서는 시엔이 하면 협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什么什么之前 야, 뭐 하는 것 같지 않아? 야,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其实之前 차별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말. 차별의 혐의가 있다. 이건 좀 차별이라는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요什么什么之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其实之前 차별한다는 느낌 좀 드는데 可能会 影响 노웨이의 국제 形象 바로 노르웨이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현재 새로운 법안이 토론 중에 있고요. 결과는 2월 15일 날 揭晓 밝혀진다고 하죠. 결과는 2월 15일 날 밝혀진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나서 바로 노르웨이 정부가 이 법안 제정에 철회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노르웨이의 지상 지타오 징리 징완 还没有正式获得议会通过但是已经引发了很大的争议那么挪威政府究竟为什么要出台这样的一部法案呢 그렇죠? 그래서 노르웨이 이 구걸 금지령은 진관 비록 还没有正式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호어다 이후에 통과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지만은 단시 이제 인파 정의죠 헌다도 정 많은 논란 쟁이 즉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나와 노웨이 정부 究竟 도대체 왜什么要出台这样的 이법안 왜 이런 법안을 내놓게 되었을까요? 노르웨이 정부는요 왜요? 그 다음 보실게요. 据国际货币基金组织数据 2013년 노웨이人均国内生产总值达10万美元 排名世界第二 可以说是世界最富的国家之一然而英国金融时报援引挪威司法部官员的话说近年来乞讨行为在挪威的许多城市变得越来越多见在奥斯陆的街头时常可以看到形形色色的乞讨者 据国际货币基金组织国际货币基金 IMF죠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의 수준 데이터인데 통계에 따르면요 2013년에 노르웨이 런쥔 1인당 国内 GDP죠 그렇죠 国内 생산总值 Gross Domestic Product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国内 생산总值 GDP가 다 얼마? 10만 달러래요. 오호. 그리고 파이밍 시제 디어. 세계 넘버 2. 그렇죠? 2위죠? 거의 시제 最富的国家最富有的国家之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거의 손꼽히는 부유 부자 나라죠? 然而 그러나 英国金融时报 영국의 金融
Financial Times죠. 그래서 Financial Times가 UN 인용하여 노르웨이 사무부 관리 바로 사무부 관리의 말을 화쇼 인용하여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近年来 최근 들어서 지套行为 구걸 행위가 在 노르웨이의 许多 城市 노르웨이 정말 많은 도시들에서 变 어떻게 越来越多见 갈수록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在 오슬로 오슬로죠 오슬로의 街头 거리에서 시장 아주 종종 거의 간다 볼 수 있다. 形形色色 형형색색 정말 다양한 지套 구걸 거리들을 정말 구걸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民调显示，三分之二的挪威民众认为，这些乞讨的主体都是外国人，而非挪威本国人。另外，根据挪威政府委托诺瓦研究所所做的调查，在人口大约500万的挪威，挪威外国乞丐的数量最多是可达1000名。 민调은 민의调查 그렇죠?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显示는 보여주는 거니까요. 3분의 2의 노르웨이 민족 노르웨이 국민들이 认为 어떻게 생각하냐면 这些乞丐 이런 거린들의 주体 주체는 都是外国人 다 외국 사람들이다. 而非 노르웨이 本国人 바로 노르웨이 자국민들은 없다. 另外 이밖에도 根据 노르웨이 정부 노르웨이 정부가 委托 위탁한 거죠. 노와 노바라는 원래 뭐 별 이런 뜻인데 어쨌든 노바 연구소 노바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바 리서치에 의뢰해서 수어조도 했던 调查 조사에 따르면요 在人口大约500万的 노웨이 인구가 약 대략 500만 정도 되는 노르웨이의 外国乞丐的 수가 외국 거린들의 수가 最多是 가장 많을 경우에는 거다 2000명 1000명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보실게요. 政府十分担心外国乞丐的流入 可能和有组织的犯罪活动有着千丝万缕的联系，导致了近年来犯罪率的提高。因此，有必要通过立法来清除这种社会隐患。 2005年， 挪威政府也曾提出过类似的乞讨禁令，但并未获得通过。到底政府十分担心。 정부가 정말 심히 우려하고 있어. 외국 지가 외국 거린들이 류루 유입된 것은 가능 허什么什么 요저 联系죠. 뭐와 밀접 뭐 관련을 갖게 된다. 요주주다 조직적인 犯罪活动 범죄 활동과 요저 千丝万缕 천가닥 만가닥 얽히고 그렇게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래서 외국의 거린들이 유입되게 되면 이것이 아마도 외국의 범죄 조직적인 범죄 활동 아주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섞일 거고 导致了 그래서 이것이 导致了 뭘? 近年来 최근 들어서 犯罪率的提高 범죄 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스그레이 때문에 요 필요하다 통과立法 입법 법을 제정하는 걸 통하여 来 칭초 없애자 인화이라는 거 뭐죠? 숨어져 있는 문제들 즉 앞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예 그 화근을 뿌리 뽑자는 게 바로 칭초 인화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회 인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예 먼저 사전에 미리 깨끗이 뿌리 뽑자라고 이야기했죠. 2005년에 노르웨이 정부, 노르웨이 정부가 예정 提出过 제시한 적이 있어요. 레이스의 유사한 지탈진, 구걸 금지령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통과가 못됐죠. 이번에도 결국 또 다시 접었습니다. 거린들을 돕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을 오히려 망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이제. 挪威是世界上最富有的国家之一，不过据英国媒体报道，挪威政府最近提出一项新的法律草案，决定对乞讨行为实施零容忍，违反者最高将被判处1年的有期徒刑。 2014年， 挪威议会通过法案，允许地方政府出台乞讨禁令，而这一次，政府决定将这一举措推向全国。根据新的法律草案，在挪威全国范围内，所有乞讨者以及为乞讨者提供金钱、食物和居所援助的人，都将面临6个月到1年的监禁。挪威司法部长表示，推出新法案的目的是为了打击犯罪。
近年来，不断有大量有组织的乞讨者进入挪威国内，而且明显呈上升趋势。政府希望通过立法，让警察能够有法可依，抓捕这些组织他人进行乞讨活动的不法分子。不过，反对者表示，挪威这种高福利国家出台如此法案，颇有些富国向穷人宣战的意思，而且。 将乞讨者与好心人一罪并罚，让许多真心对乞讨者施以援手的人十分寒心。一些为慈善机构工作的志愿者还表示，新法案不仅不会影响自己的工作，反而让自己更迫切地想去帮助有需要的人。还有人表示，新法案有歧视之嫌，可能会影响挪威的国际形象。目前，新法案仍在讨论中，最终结果将于2月15号揭晓。 挪威的这项乞讨禁令尽管还没有正式获得议会通过，但是已经引发了很大的争议。那么，挪威政府究竟为什么要出台这样的一部法案呢？据国际货币基金组织数据， 2013年， 挪威人均国内生产总值达10万美元，排名世界第二，可以说是世界最富的国家之一。然而，英国《金融时报》援引挪威司法部官员的话说， 近年来，乞讨活动在挪威的许多城市变得越来越多见。在奥斯陆的街头，时常可以看到形形色色的乞讨者。民调显示，1/3的挪威民众认为，这些乞丐的主体都是外国人，而非挪威本国人。另外，根据挪威政府委托诺瓦研究所所做的调查，在人口大约500万的挪威，外国乞丐的数量最多时可达1000名。 政府十分担心外国乞丐的流入可能和有组织的犯罪活动有着千丝万缕的联系，导致了近年来犯罪率的提高。因此，有必要通过立法来清除这种社会隐患。2005年，挪威政府也曾提出过类似的乞讨禁令，但并未获得通过。